와, 우와, 잔상은 개질이네요, 진짜.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아, 나 이 나 언제 샀냐? 이거 진짜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LG 모니터 내가 샀다고 카페 12월 26일 무려 한 달 전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국내 출시됐습니다. 와, 이때 진짜 똥꼬쇼를 했거든요. 미국입니다. 여기 제가 구매한 데는 미국 LG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국내 카드가 싹 다 막혀 있어요. 구매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설 끝나고 25일에 정발을 했습니다. 와, 네, 국내 출시가가 170 얼마에 출시했어요. 네, 제가 구매한 가격을 보시면 이제 $1000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도착을 했어요. 언박싱 하도록 할게요. 빠바밤. LG 울트라 기어 27GR95QE 미래를 향하는 달이죠. QHD 27인치 베젤리스 디자인 OLED 모니터입니다. 일단 뭐 그래요, 언박싱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개무겁다. 짜란! 그 TV랑 비슷하네요. 기본적으로 패널 자체는 얇죠. 근데 이제 그걸 보강하기 위한 유리가 달려있고 그 뒤에 이제 뭐 AD보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TV의 미니판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LG 모니터 들어가는 구성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포트 구성이 DP 하나, HDMI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USB B타입 허브죠? 그리고 A타입 사용하는 거 그 두 개가 있고 전원 DC가 들어가고 옵티컬 아웃풋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DAC가 있다는 거죠? DTX X를 지원을 한답니다. 뭐 3.5 단자는 여기 아래 있네요. 여기 락킹이 있고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밖에 없냐 왜? 모니터 옵션 조절하는 거 어디가? 그 헤드 이거 뜯어서 보여는 드릴게요. 저는 안 쓸 거긴 한데 보여는 드릴게. 닭발! 지싱크 달려있네요. 뭐 지싱크 모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지싱크 인증이겠죠. 옷 좀 큰 닭발 태권 부위. 정품을 보시면은 케이블이 있고요. 울트라 하이스피드 케이블은 뭐다? HDMI 2.1을 지원하는 케이블입니다. 이거 지원이 아니고 인증받은 케이블인 겁니다. 여기 리모컨이 있네요. 간지나네요. DC 어댑터가 있고요. 규격이 19V 5.79A입니다. 110W. 확실히 OLED 모니터가 전력 소모가 개 오시긴 하나 봐요. 아니, 110W입니다. 110W. USB 3.0 지원하는 케이블. 그리고 DP 케이블. 케이블 그 홀더 안인 거 같습니다. 3개짜리 들어가는 거고요. 네, 미국발 샀기 때문에 베지컬을 써야 됩니다. 이건 뭐야? 조그만 드라이버 이거 뭐야? 꼬바 쓰는 비트 규격인데요? 고무 바열 자체는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여기 큰 거 하나,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산발이 에디션을 쓰시면 되고 닭발 에디션.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요거 뒤에 부분이 좀 특이하네요. 이거 약간 360도로 막 돌아갈 것 같이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일반 LG 모니터랑 장착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실상 게이밍 지원하는 건 되는 거죠. 엘리베이션, 높이 조절, 바닥 이 정도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IR 리모컨 입력하는 거 같은 게 있는 게 리모컨을 써야 되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리모컨이 사실상 강제기 때문에. 근데 리모컨 배터리는 안 들어가나 얘? 아, 뭔지 알았다. 아까 이거 왜 줬는 줄 알았다. 나사가 있습니다. 잠깐만, 배터리 어디 감? 설마 싶었는데 있네요. 별도로 따로 들어있습니다. 수은전지입니다. CR2025 규격. 이 플라스틱 아까 이게 보통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저는 이제 모니터함에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개무겁네 이거? 생긴 것만 얇지 아니 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모니터 안에서? 아까 그 박스 열 때부터 소리 났어요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아, 이거 뜯기는 좀 그래요. 문제 없겠지 뭐. 오, 앞에도 규격이 똑같음. 오! 이게 LED 뭐고 LED 이제 뒷면에 있는 게 아니고 오! 뭐 나왔어요. 아니 그 존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권장은 뭐인 도대체? QHD 240 모니터인데 4K 권장! G-SYNC 지원하고요. G-SYNC 호환. G-SYNC는 끌게요. 나 어차피 안 쓴. 재부팅 한번 조지고 가겠습니다. 야, 리얼 블랙 근데 개질인다. 와, 딱 끄자마자 와, 이거 블랙이 또 와, 꺼진 거랑 그냥 켜진 거랑 똑같다. 야씨. 근데 색은 좋은데 좀 확실히 어둡다. 와, 우와, 잔상은 개질이네요 진짜. 인플렉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요즘 게임을 안 한 지가 좀 돼서 이거 근데 게임용으로는 옵션 설정을 좀 해야겠다. 게임에 들어왔을 때랑 체감 차이가 확 나네. 이거 게임 못해요. 감마 모드 2로는 절대 게임 못함. 1이 조금 밝은 감마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약간 띄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AVL 있나 봐요. 밝기 오지게 낮아지는데 갑자기? 게이밍 모니터인데 AVL 넣으면 안 되는데.
먹고 왜 120회를 치고? 120이랑 100 없애야 정상 적용된다고? 그래? 진짜 120이네? 아 바꿔도 120이에요. 그러면 지우는 거? 지우는 거면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 디테일 레졸루션 저거를 지우면 안 되지 않을까? 왜 4K가 살아있는 거지? 게임 켜니까 또 120Hz 되네. 발로란트가 이슈가 있는 게임이라서 게임 들어가면 먹고 왜 240이고 4K랑 HD, SD는 사라져... 오! TV 쪽 설정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보시면은 PC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PC 말고 위쪽에 TV 쪽은 위쪽에 뜨고요. 아래쪽이 PC만 뜨거든. 근데 이제 위쪽 TV 쪽 옵션이 싹 다 날아갔네요. 키면 우효! 240 뜸! 어 잠깐만 아까보다 밝기 자동 감소 옵션이 기본 활성화돼서 ABLED 활성화돼서 그랬나봐요. 이 정도면 뭐야 밝은데? 오 어두워진다. 아 맞네 ABL 때문에 어두웠던 거네. 기본 옵션을 도대체 왜 활성화를 해둔 거야 게이밍 모니터에서. 어 훨씬 밝아. 아, 진짜 훨씬 밝음. 이 정도면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ABL 지금 꺼진 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밝기는 아까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밝습니다. ABL이 꺼졌는지는 제가 이제 직접 계측을 해봐야 알 거고. 잡았다. 잘 가라. 안녕 늙은이. 하나 남았어. 제재. 역시 예상대로야. 잘하죠? 아 모니터가 진짜 개좋아요.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모니터가 아 진짜 개쩔어요. 아니 진짜. 네 여러분 드디어 측정을 끝내고 왔습니다. 일단은 디테일한 측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연부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DCI P3 기준 약 97%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스펙상으로는 DCI P3 98.5%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팅들을 계속 바꿔본다 해도 색용력 자체가 크게 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97%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기는 하다는 거. 그리고 기본 세팅에서의 그레이스케일 결과는 조금 많이 이상합니다. 기본 세팅에서의 결과를 보시면 색온도가 조금 많이 높다고 해야 되나? 8000K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푸른 화면을 보여줬고요. 밝기 자체는 200 candela/m 수준으로 스펙 자체를 만족은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색온도 자체가 밝게 세팅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밝기가 더 높게 계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500K 수준으로 돌아가게 조금 모니터 옵션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GB 세팅 자체를 6500K에 가깝게 맞춰서 세팅을 하니까 색온도 자체는 6500K에 굉장히 근접하게 맞춰졌고 감마 자체도 2.2 제가 딱 원하는 수준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밝기가 조금 더 떨어지기는 했어요. 원래 이제 약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던 거라 이게 엄청나게 어두워졌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어둡다는 체감이 있는 정도기는 합니다. 그리고 화면 균일도 자체는 굉장히 고르게 계측이 됐습니다. 웬만한 LCD 패널 최상급 패널들하고 그것보다 전 더 좋게 측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르게 측정이 됐고요. 앞에 계측에서는 게이머 1과 게이머 2만 이용해서 계측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FPS 모드, RTS 모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모드는 안 쓰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다른 모드는 HDR을 킨 것도 아니고 SDR을 사용을 했을 때도 전체 밝기, 그러니까 100% 화이트에서의 밝기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모드들 같은 경우는 밝기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계측할 때 모니터 화면에 일정 비율의 화이트 색상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이제 밝기 계측을 하는데 HDR 시에는 그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최대 밝기가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이제 작을 때 밝기가 더 높게 계측이 되는데 SDR 시에는 그러니까 HDR을 안 킨 평범한 화면에서는 화면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른 옵션들은 바뀝니다. 유일하게 게이머 모드 1 그리고 2만 그 밝기가 큰 차이가 없게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유저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게임 화면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밝기가 그 화면 자체가 밝은 데도 갔다 어두운 데도 갔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그 밝기가 일정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 밝기가 계속 바뀌면은 적을 인식할 때 이 적의 스킨과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색상이다 그리고 이런 밝기다 라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은. 근데 계속 그게 바뀌면은 픽셀을 인식
인식을 해서 상대방을 추적을 해서 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SDR 게이밍 자체는 모니터의 밝기가 어떤 상황에서든 균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FPS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밝기가 조금 더 높게 개척이 되긴 합니다. 전체가 화이트인 때를 제외하고는 밝기가 더 높게 개척이 되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모니터의 장점 중에 뭐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HDR 모드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HDR 모드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픽셀 하나하나를 껐다 켤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로컬 디밍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R 시에도 사실상 완벽한 HDR 구현이 가능하죠. 이게 SDR 게이밍 말고 HDR 게이밍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스펙상으로 최대 PK 밝기가 1000니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700니트 수준으로 뭐 서스테인이 나오는 것 같던데 실제 계측을 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모니터 자체가 디스플레이 HDR 600 배사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HDR 게이밍 자체에서의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의 HDR 기능 자체가 막 네이티브하게 구현이 막 잘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SDR과 HDR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사실상 저는 SDR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HDR 틀어놓고 유튜브 HDR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LCD 모니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리얼 블랙 표현에서는 그냥 픽셀 자체 꺼져버리기 때문에 완전 리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모니터에 조명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아시는 분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뭐가 다르냐? 보통 OLED TV 친구들은 다 글레어 패널입니다. 글레어 패널에다가 최대한 빛반사가 안 되게 처리를 해서 뭐 매년 나올 때마다 개선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글레어 패널이에요. 제가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LG OLED도 CX 모델, 옛날 20년도 모델이었나? 21년도 모델이었나? 그런데 그 친구가 글레어 패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용할 때 느낀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방에 있는 등 있죠? 그 등에도 빛반사가 돼서 거슬립니다. 사실상 제대로 컨텐츠를 즐기려면 영화관 같은 분위기, 불 자체를 다 꺼놓고 보는 환경을 항상 구축을 해야 된다.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는 글레어 패널을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이밍 환경은 항상 불을 끄고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논글레어 패널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제가 한 1, 2주 동안 실사 자체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인 LCD 패널들 모니터 사용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논글레어 패널을 선택함으로써 색깔 자체의 퀄리티 그리고 밝기 자체를 어느 정도 희생한 감이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논글레어로 선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속도 잔상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면 픽셀 응답 속도가 사실상 말도 안 되게 낮게 계측이 됐습니다. 평균 수치가 0.7ms고 최대 수치가 1.9ms로 측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제가 서브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는 LG의 27GL850, 이건 LCD 모니터죠? 이 모니터의 응답 속도가 평균 4ms입니다. 최대가 8.5ms고 물론 아이피스 패널이에요. TN 패널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그 좋다는 360Hz 모니터들, 에이수스의 IPS 360Hz 모니터 그리고 벤큐의 360Hz 이 두 개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에이수스 PG259Q에는 평균 3.4ms의 최대치가 9.5ms 수준으로 평균치 자체는 LG 그 친구보다 더 낮게 계측이 됐지만 최대 수치가 조금 더 높게 근데 이 친구 자체도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벤큐 XL 2566K 이 친구는 평균이 2.1ms의 최대가 5.0ms입니다. 이 친구보다 평균이 0.7입니다. 이게 제가 이 모니터 처음 실사용 딱 했을 때 느낌 그냥 솔직히 개쩐다였어요. 벤큐 비교도 안 된다. 분명히 360Hz의 주사율과 240Hz 주사율의 그 격차 때문에 느껴지는 잔상 차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그 잔상의 차이가 이 친구가 훨씬 더 체감이 좋았습니다. 이제 잔상 부분에서는 사실상 TN패널 아무리 끝판왕들을 가지고 와도 OLED에는 절대 비빌 수가 없다. 근데 잔상 부분은 사실상 이 OLED 모니터가 나오기 전에 뭐 OLED TV도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리뷰했었던 엘리언웨어 그 친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잔상 부분에서는 만족감은 당연히 높은 건 맞지만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인플렉입니다. OLED TV 그리고
OLED 모니터들 이때까지 나온 제품들은 항상 문제가 뭐였냐? 이 인플렉이 항상 밀렸습니다. 그래서 실체감 반응 속도 자체가 항상 느릴 수밖에 없었다. 이 모니터 자체가 인플렉이 2.3ms 수준으로 계측이 됐어요. 벤큐나 에이수스에 비해서는 약 1ms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전에 사용을 했었던 다른 OLED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된 수치긴 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하는데 중요한 스펙인 인플렉이랑 응답속도 부분은 이제 그 LCD 친구들은 그냥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 딱 하나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OLED 친구들은 플리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모니터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게 블랙 프레임 인서션 같은 기능을 켰을 때 생기는 수준의 플리커라든지 그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플리커가 있습니다. 밝기를 내릴 때는 조금 더 심해지고요. 근데 제가 플리커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실사용을 했을 때 그걸 언제 느꼈냐? 딱 첫날에 느꼈습니다. 근데 이 친구 2시간인가 쓰고 나서 눈이 흐려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 증상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메인 모니터로 좀 실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블리커가 있긴 하지만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 그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일반인 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 픽셀 배열 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LCD 패널들이 픽셀 배열이 어떻게 되죠? RGB 순서대로 픽셀 배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OLED가 아니고 화이트 OLE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이 총 4개입니다. 근데 이 픽셀 4개 배열이 순서대로가 아니고요. R, 화이트, B, G입니다. 픽셀 배열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독특한 배열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가독성 이슈가 생깁니다. 이 윈도우에서는 클리어 타입이라는 그걸 보통은 켜고 사용을 하는데 그걸 켰을 때 가독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약간 여러 색깔이 겹쳐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뭐 원래는 그린이나 레드나 이런 게 안 보여야 되는데 다른 색상이 이렇게 껴서 보인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어요. 글자가 아니면 엄청 거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글자일 때 조금 거슬린다. 근데 이제 가독성만 이슈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인게임에 들어가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준점, 특히 발로란트 같은 작은 조준점을 쓰는 그리고 특정 색깔만 이렇게 있는 그런 조준점을 쓰는 게임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란색, 사실상 노란색 조준점은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그 외본 테두리에 다른 색깔이 막 껴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때문에 그 특정 색깔을 쓸 수가 없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거는 좀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컬러 체커, 이 보정을 전부 다 끝낸 다음에 컬러 체커, 그러니까 색 정확도 테스트를 했을 때 델타 이가 이 1점대 수준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계측이 됐습니다. 물론 채도가 높은 그 기본 색상 계열에서는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했는데 이 정도면 색 정확도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번인 및 AS 이게 OLED TV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LG OLED TV를 사용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번인이 안 생겼습니다. 물론 모니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바탕면 고정된 아이콘 그리고 아래 작업 표시줄 그리고 인터넷 창을 켰을 때 위에 표시줄 등등 사실상 고정된 화면을 사용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번인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럼 번인이 보증을 해주느냐? 보증 해줍니다. 근데 공식적인 표기 자체가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은 일단은 보증 자체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패널 보증 말고 나머지 부속들에 대한 보증이 1년이고 패널 자체 보증은 2년입니다. 그냥 일반 패널 자체 보증은 2년이고 사용 시간 기준으로 또 5,000시간이라는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하루에 약 7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2년을 썼을 때 딱 5,000시간이 채워집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쓰면은 12시간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보증 기간이 2년이라기에는 조금 짧을 수가 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LG 근데 이 OLED뿐만 아니라 LG LCD 모니터에도 다 통합되는 AS 규정이라서 얘만 특별하게 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로 잔상 근데 공식 표기는 잔상이라고 하는데
번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번인에 대한 보증 자체는 7년까지 차등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무상이고 3년, 4년, 5년 넘어가면 늘어가는 구조겠죠. 이게 TV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모니터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공식 답변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번인에 대한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국내가가 170만 원, 저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니터가 그래도 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OLED 모니터 중에 처음인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제품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 가격이 높다는 거는 반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출시된 가격, 만일에 국내 가격이 해외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140 중반 정도로 출시를 했으면은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끝판왕 모니터들 얘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그 ASUS 그 모니터도 얘보다 출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국내 가격 측정 자체는 좀 비싸겠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 눈쟁이는 이 모니터를 어떻게 최종 평가하냐? 우려했었던 밝기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저는 250 칸델라 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 완전히 밝기에 대한 이슈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그거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구매하셔야 되고, 저는 모든 종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모니터는 제 메인 모니터로 사용을 할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나 이 리뷰 준비한다고 이 메인 모니터로 내가 이 쓰다가 떼니까 다른 LCD 모니터로 바꾸니까 게임할 때 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 진짜 불편했어요. 이게 27G850이랑 얘랑 왔다 갔다 하면서 썼거든요. 이 역체감이 오집니다. 진짜 꼭 써보세요. 진짜.